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를 거쳐갔죠.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 시키신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인지 잘 알지요. 가나안 광야길을 가니까 뭐 더우니까 양산을 하나 챙겨 갖고 와라. 밤에는 추울 것이니까 뭐 가죽 옷을 챙겨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알아듣기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데 성막을 건축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뭔 말이냐? 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 돈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해 놓으시다 마시다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먼저 돈 내놔라. 여러분 좀 어색스럽죠? 돈 내놔라 말하시니까. 그럼 뭐 하려고 돈 내놔라냐? 성막을 짓기 위해서 돈 내놔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지금요. 동네라네. 성막을 지어라. 아니, 성막을 질 게 아니잖아요. 신발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광야길 가다 보면 얼마나 신발이 빨리 떨어지겠어요. 신발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길 가다 보면은, 왜 지금 마실 물이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통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성막을 건축해라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뭔 얘기니까 성경 말씀이 지금 현실하고 잘 안 맞다.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 설교가 우리 실생활하고 너무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이 답을 우리는 지금 뭐냐니까 그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그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말을 해줘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문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말을 해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게 되는 때 있어요. 언제입니까? 자기가 부딪히면 알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느냐?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우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뭘 배웠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응? 지금 뭐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죽은 애들이 대부분 어떤 애들이요? 말 잘 듣는 애들. 우리 지금 그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한 얘기가 뭔 얘기요? 말 잘 들어라 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학생 사랑합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 부모님이 어떤 일을 지금요, 이제 이뻐합니까? 부모 말 잡는 애들. 어떤 애들 선생님이 싫어하느냐? 말 안 듣는 애들. 뭐, 다른 공부도 못한 애도 뭐, 좀 그러겠습니다만, 더 싫어하는 애는 말 못 듣는 애들. 근데, 그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이 주로 말 잘 듣는 애들이 죽었다고.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뭐, 대체적으로 좀 그랬던 모양이지. 또 아무래도 우리는 또 우리 문화가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도 그렇더라고요. 왜? 아 거기서 그런 상황에 방송했잖아요. 움직이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구출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 빨빨거리고 그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많이 살아났다니까요. 근데 그 말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은 그래서 우리도 뭐 하냐니까. 자식 때문에 언제 속상해요? 얘가 말을 안 들어서 속을 많이 사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두 달 전인가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이제 뭐 여러 얘기한 가운데 얘기했는데 뭐하니까 너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얘기들보다도 조금 삐뚤어 나가기도 한 그 애들이 나중에 보면 큰일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애들 키우면서 애들이 너무 말 안 듣는데 상처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 안 듣는 애 있으면은 얘가 큰일 안 해가 확실하다. 이렇게 약속을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안 듣다고 막 열받고 그러지 말고 아니다 주로 그런 애들이 큰일 한다더라. 이렇게 은약 잡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틀리지 않고 그 사실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들은 뭐합니까? 주로 아까 말했던 그런 거요. 공부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어?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많이 살다 보고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이 꼭 잘된 증거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뭐냐 이상한 애들이 잘 되고 있다니까 지금 꼭 이상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우리가 설명해 줘도 알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는 말 잘 듣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그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 안 듣는 거하고 해결됩니까? 그걸로도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뭐 돈이 많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돈이 없어야 됩니까? 돈이 없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성막이 그 문제를 해결한 말이냐?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요? 성막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이게? 성막에서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려가지고는 그걸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린 시간은 이겨도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은 또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한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사실은 주일 한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144시간 동안 예배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3월 한 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한 주일에 한 시간만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주일에 144시간 전부가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고 보면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 시간 이걸 놓쳐버리면은 나머지 143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걸 보고 경배다. 그럼 현장에서 그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산제사, 뭐 영광, 찬양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곧 응답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눈에 안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뭐 TV에서 나온 거, 우리가 경험해서 배웠던 그 힘만 가지고는 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우리가 지금 얻는 시간이,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겠지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성경에서는 그걸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는 그게 이제 우리 제목에 표현해놨는데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손자가 보니까 얘가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봐요. 다른 때는 동영상 보는데 저 혼자 보고 있다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올 때가 있어. 언제 오냐니까 그런 귀신에 다니는 걸 볼 때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동영상 같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뭐 할머니나 부모님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 얘기가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주로 좀 관심 갔는데 뭐 뭔 얘기가 아니니까 좀 무서운 얘기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 하여튼 좀 얘기하다 보면 무서운 얘기가 많아. 근데 무서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뭐 화장실 갔는데 뭐 이상한 것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지 이런 귀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도 안 다니고 우리 집안은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 집안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니까 그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뭐 얘기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에도 무슨 얘기가 나니까 몇 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나와 있는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진짜 같은 희한한 얘기가 나와 있죠. 가서 이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 아닙니까? 그 메시지에서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까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6절에 한 얘기는 좀 우리가 알아들을 만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7절을 가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으면은 하나님이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증거를 주십니까? 여러분 전도운동에 쓰시려고 증거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전도는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부담 가졌던 모든 부담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전도했었더니요 다 떠나더라고요. 다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30년 가까이 다 됐잖아요. 그 지하실에서 시작했는데 탈출해가지고 갔다가 몇 년 전에 다시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맨 처음에 지하실 교회 개척해놓고 그때 이제 30년 전이니까 제가 그 젊을 때 아니에요. 전도하려고요. 얼마나 발버둥 치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오만 것 다 하고 이 사람 이제 교회를 모시고 왔네요. 왔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온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냐, 교회 와준 것이었다니까. 하도 내가 멋을 해놔서 그냥 미안해서 교회를 와주셨다가, 근데 한 번 와주셨으니까 뭐 계속 와주실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전도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전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 나오게 되어 있고, 증거 나오면은 전도는 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한 목사님 나는 증거가 잘 안 나오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가만히 물어보면 답이 올 겁니다. 뭔 답이 오지요? 저는 내가 나를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믿기는 믿는데 안 믿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반드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주실 말씀은 뭐냐니까, 표적이 따르리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곧 그 이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니 표적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표적이 무슨 표적이 나온다니까, 뭐 꼭 순서 아닐 겁니다만은 그래도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귀신이 뭐라 그랬어? 또 읽어놓고 됐지. 까먹까먹. 귀신을 쫓아내며. 여보세요 지금. 아니 뭔 귀신을 쫓아내며. 고상한 교회에서 그런 엄마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귀신 그런 얘기를 했냐.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귀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냥 귀신이 귀신만 달랑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 귀신의 총 우두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이름도 밝혀놨어요. 사단, 다른 이름으로 마귀. 사단이란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해방자, 반역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마귀라는 이름 뜻은 뭡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이름만 지금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간자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해방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구절을 보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분을 내어서 지구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는요. 사람을 실패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각가지 문제들이 다 오게 된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나 진짜 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상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안 살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유도 없이 막 시달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요것이 딱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 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이것부터 꺾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거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얘기한 사람들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무속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속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고상한 얘기 표현이고 조금 우리가 그냥 좀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표현할 때는 뭡니까? 점쟁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수준 낮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얘기가 예상외로 많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하라고 성막부터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 계신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한 이제 통틀어서 영적 세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것이 다 무너졌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속인들이 하는 방법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방법들이 주로 어떤 방법입니까? 구슬하고 응? 부적을 붙이고 아니면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 못하는 줄 우리만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해결 못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해결 절대 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냐가 정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이상하게 어디 가면 뭐 어디 가면 산신이라 했다가 어디 가면 뭐 천신이라 했다가 어디 가면 지신이라 했다가 어디 가면 아기 동자라 했다가 뭐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왜 그랬냐니까 그 동네가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원래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는 동네입니다. 이게 진리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 맞냐? 맞는 말 없어요. 여러분 그 가서 맞는 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말 안 맞던데 그 말 하지 마세요. 원래 거기는 맞는 말이 없는 동네라니까요. 우리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4절에. 진리가 없다니까요. 아예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라니.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 말하냐? 제 것같이 말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잡히면은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걸 제일 잘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냐? 전혀 거짓말을 거짓말 아닌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기라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고 사기꾼이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기꾼한테 걸리면은 사기 안 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기꾼한테 걸리면은 근데 이제 그 사기꾼한테 걸릴 때 주로 좀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걸리냐? 조금 뭐라 그럴까요? 허황된 게 조금 있는 사람들. 그럼요. 그래, 나는 내 실력 이 정도면 응답이 이 정도 오겠다. 그 정도 사는 사람은 그게 안 걸리거든요. 그게 누가 걸리냐? 조금 허황되게. 자기 실력이 이것이면서 큰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100% 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사기당한 사람들이 돈이 얼마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사기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데 돈 투자 안 해요. 돈 진짜 벌 때 다 투자하지. 근데
조금 돈이 조금 있는 사람 어디 합니까? 하여튼요, 튀겨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튀기려는 데다가 투자를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사기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거지도 하는 동네라 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하냐,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그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뭐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과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순간, 믿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냐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뭐냐니까? 그 축복의 약속을 거의 놓쳐버리고 사는 겁니다. 놓치지 않으려니까 어땠냐? 이제 자꾸, 그리고 이제는 자꾸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어떻게 되냐? 요게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결국은 어디 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은 체질대로 사는 거거든요. 또 누가 그 얘기를 했더라? 이번 주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 체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얼른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면 이제 내용은 내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얘기는 그 얘기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산 게 자기가 제일 편해. 그렇게 산 게 제일 편하다니까요. 나이가 사람이 먹으면은 옷도 조금 편하게 입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나보다가 내가 막 20살 뭐 그때쯤 됐는가 봐.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성가시게 얘기하신 게 있었어. 뭔 얘기니까? 옷 딱 짜인 옷 좀 입지 말라고. 얼마나 힘든 자들 딱 짜인 옷 좀 입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계속 제 이름만 입을 거예요. 지금 너무 쟤는 입을 하면 잘 안 입습니다. 안 편해. 근데 그때는 그거 입은 게 더 편해. 그 이상하게 입은군요. 뭐 옷도 안 입는 거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편한 대로 가게 돼 있다. 그걸 보면 뭐랍니까? 체질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질이 안 되면 그리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 그래야 돼. 그러면 안 되는지 알잖아. 이게 안 돼. 그 왜 그러냐니까? 이게 편해요. 어쩔 겁니까? 그것이 편하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아는 것을 뭘로 지금 만들어야 되냐, 각인, 뿌리, 체질 되게. 맞죠? 그러면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 그 말을 했다니까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자꾸요 반복하고 지속하고 그걸 뭐냐?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복음을 단순히 지금 알고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욕을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니까. 성막. 근데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을 지금은 뭡니까? 예배당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당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뭘 하시면 되게 되냐니까, 뭐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니까, 뭐 몇 주 동안 계속 설명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을 뭐냐면은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으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예배 시간 한 시간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143시간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산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143시간을 보고 산제사 산예배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그걸 드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자마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내가 완전히 깨달고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 가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뭘 발견했냐? 나를 발견하는데 그냥 나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만들어낸 네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네 자신을 알라, 그 나를 발견하면 안 돼요. 그 나를 발견하면 자살해야 돼요. 그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살이 지금 심각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그 나를 찾으면은 자살할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럴 모양이네. 나는 옛날에 그냥 진짜 얘기. 아무리 봐도 살 가치가 없더만. 뭐 별 살 가치가 없더라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나를 찾으면, 그 소크라테스 그 위대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나를 찾으면 자살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나를 찾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랬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미 하나님 만드신 나를 잊어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지가 뭐냐 뭐 이런 얘기한데, 사실은 뭐냐니까, 그 이미지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나,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나를 회복시켰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하는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나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 시간, 그거를 찾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박 집사님은 아멘하고 다른 사람 아멘 다 안 하네. 희한하네. 이거 아멘하라고 뭘 아멘하시려고 그럽니까? 나사라 그런 거 아멘하려고? 돈 벌어라 그거 아멘하려고? 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나서면 뭐 할 겁니까? 이건 모르면 오히려 아픈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돈 없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알고 돈 있으라고. 이건 모르고 돈 있으라고. 이건 모르고 건강해가지고 이거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보다는 조금 돈 없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이거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건강도 하시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시는, 그래야 그 성공이 그 사람을 잡아먹질 않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꼭 누리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걸 잘하시면 돼요. 뭐냐? 하나님 만드신다. 그러면 고리 세트로 나온 거 있잖아요. 3종 세트. 우린 주로 3종 세트로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나를 그렇게만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내가 그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싸움에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그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 없습니까? 모세가 돈도 없었고
뭐 건강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80대 했는데 뭐 얼마나 건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지금요 호렙산에서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진짜 축복을 아무 데서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 주시려고 하신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아시지요? 가나안 땅 분배한 일이 됐어요. 여기는 네 땅이다. 여기는 네 땅이다.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네 땅이다 하면 좋아하는 거. 그래야 땅땅거리고 사니까. 땅 없어 하고 땅 사느라고. 요새는 이제 집 없어 하고 집 사느라고 애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땅거리고 사는 그거 중요한데 그 땅 나누는 거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하의 땅.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그 살리려고 하는 그 축복의 땅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나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뭐를 발견하면 되느냐?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현장 가서 뭡니까? 이제는 그래. 내가 여길 왜 왔냐? 나는 이 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메시지 할 때마다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그런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남은 진짜 열두 제자 열한 사도들이 있죠. 열한 사도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그랬다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려면 기니까 다음에 뭐 기회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현장에 드리는 산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예배를 조금만 드리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거기에 흑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그 지역에 그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의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기도 전에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갔을 때 임하기도 하고 아니, 어떤 때는 내가 가고 돌아오 갔다 온 뒤에도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은혜 주시고 축복이셨음을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세상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힘을 가지고 이 현장 살리는 응답이 깨어나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